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후가 되어서 행복했을까요? 에스더는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배운 익숙한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이며 지금으로 보면 미스코리아 진을 넘어 미스월드 진 정도 되는 미인이며 환상의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에스더는 여자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마치 영부인이 되어 성공한 여인상으로 비춰졌습니다. 또한 남자아이들에게 에스더는 넘볼 수 없는 흠모할 만한 여성상이었고 순결하고 성스러우며 나라를 구한 히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역사를 알고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인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 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참담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는 마왕적이었으며 색골의 변태 성욕자였고 온갖 사술을 사용하는 사술가이며 기괴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의 삶은 매우 쾌락적이며 미신적이고 퇴폐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물론 소수민족으로서 거대한 제국의 왕후가 된다는 것은 미모가 출중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여인의 삶으로 보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에 간택이 된 것은 순전히 에스더의 뜻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새 왕후를 뽑기 위해서 조서와 명령을 내리고 관리들이 각 도시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외모가 아름답고 청순한 에스더가 길거리 캐스팅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에스더는 베냐민 출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므로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부모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포로 중에 2차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라비인 모르드게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부모는 바벨론 포로 중에서 죽었고 그래서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에게서 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딸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스라엘 이름은 하다사, 도금향이라는 뜻인데 화숙류라고도 합니다. 스가랴 1장 8절, 이사야 41장 19절, 이사야 55장 13절에도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거룩한 축복이라는 뜻으로 그녀의 부모는 아마도 에스더가 이방의 땅에서도 거룩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스타, 별이라는 뜻이며 그녀의 이름처럼 페르시아 왕비인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의 후보에 뽑혔다는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왕의 간택을 기다리며 12달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미모를 가꾸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사에 보면 이 과정에서 후보들은 교대로 밤마다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기쁨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에 보면 왕들이 왕비를 뽑는 일은 그저 외모나 교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성적 능력도 함께 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청순한 에스더라 하더라도 타락한 세속 세계에서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유녀의 기술을 익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왕비를 쓴다 하더라도 수많은 후궁들이 있기 때문에 왕의 성생활은 난잡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순수한 유대인 처녀로서 문란한 페르시아 왕궁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치욕적이고 참담할 수도 있지만 실상 이것은 에스더가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왕적인 시대의 여성들은 남자들의 노리개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순결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켰다면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이 아수라장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에스더가 타락한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볼모 잡혀서 사악한 왕의 노리개가 되었다면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수에로 그 당시 세속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 왕의 소굴에 들어간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불러일으킨 자가 바로 그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였던 것입니다. 고고한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의 총애를 받는 하만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모든 유다인들이 몰살당할 지경에 처했을 때
세속의 중심에 들어간 에스더에게 여호와 신앙을 일깨워준 것은 유다인 학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만의 눈밖에 난 모르드개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하만에게 대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다인 살육조서가 온 지방에 반포되자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의 대성통곡 소리를 듣고 내시 하당을 시켜 자초지종을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모르드개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에스더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고 모르드개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모르드개는 절체절명의 통보를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실상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될 것이라고는 모르드개도 에스더 자신도 생각지 못했고 더구나 독실한 유다인인 에스더가 이교도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지만 외적으로 볼 때 에스더의 아름다운 미모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아수에로의 눈과 마음을 빼앗은 것은 에스더의 판무파탈의 매력이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단지 미모뿐 아니라 요조숙녀의 섹시미를 갖춘 에스더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미모로 황제 아수에로의 마음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것은 에스더 4장 11절에서 에스더가 말한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왕비가 왕을 아련할 때 금호를 들면 살고 들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모르드개는 왕후가 된 것, 즉 에스더의 뛰어난 미모는 이때, 즉 유다인들을 죽음에서 구해야 할 때를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절체절명의 통보에 결심을 하고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금식을 하며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에스더가 3일 금식 후 청순 백색미가 더해져서 아수에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오는 에스더를 보자마자 저절로 무엇에 홀린 듯이 그의 금호를 들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에스더와 유다인들의 금식기도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호의를 보이자 에스더는 자신의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청했습니다. 에스더는 잔치에서 자신의 민족을 멸하려 하는 자가 있다고 밝히자 왕은 그가 누구냐고 했고 에스더는 그가 하만이라고 말하자 왕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을 잡고 엎드려 살려달라고 하자 왕이 이 광경을 보고 네가 왕궁에서 왕후를 범하려 하는가 하며 소리를 지르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리고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세운 50규빗의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으로 포로 신분에서 왕후까지 올라갔지만 그녀는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그의 민족을 대살륙에서 구해내고 대신 원수 하만과 그의 가문을 멸문지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일은 하만은 에서의 후손 아말렉족 속이라는 점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장자권 문제로 원수가 되어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은 오랫동안 지리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특히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족 속은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행진할 때 뒤통수를 치는 강도떼가 되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면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공격으로 멸망을 당한 아말렉은 그 명맥을 근근히 이어오면서 유다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을 통해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을 멸문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의 미모를 사용하셔서 그 시대 최고 권력자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을 멸하려 했던 하만의 악행을 끊으시고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아브라함 신앙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세속적인 재능은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의 아름다운 미모보다 더 별처럼 빛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